최고 수준의 공인. 캡스는 영어의 완성이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o your best. 캡스는 이렇게 말하죠. 가장 정직한. 실력이 없는. 기세의 속도로 읽고 해석하라. 저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간단합니다. 영어 시험, 모든 영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 실력이 높아야, 영어 실력이 높아져야 점수가 오른다는 겁니다. 문제 유형, 출제 비법, 문제 풀이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과 논리력과 독해력과 문법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 사실 그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글을 정확히 읽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 풀이 능력, 문제 많이 풀어왔잖아요, 살면서. 그 능력이 충분합니다, 고득점을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맞는 능력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문제 풀이력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이러한 기본적인 capacity, capability, 능력이 아직 딸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총이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대포를 이렇게 쏘는데, 이 대포가 쏘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도 사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0쪽밖에 못 쏘는 총의 화력을 가지고 총을 쏘면 계속 365일 총을 쏴도 탭스를 1년에 15번 응시를 해도 300점대밖에 나가지 않아요. 좀 총의 화력이 좀 센 총을 가지고 쏘게 되면 400점, 사거리가 400인 건 400 나가겠죠. 600인 사거리 갖고 쏘면 600을 뚫고 나가죠. 뚫고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 바로 사거리예요. 사거리. 강력한 총을 가지게 되면 빵 쏴서 점수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빵 쏴서 점수를 만드는 바로 점수를 확 올려주는 학습법이 바로 뭐다? 그렇죠. SAT, GRE 고난도 학습법입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반드시 획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문장이 바로 GRE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GRE에서 나온 문장이 되겠고요. 이런 문장을 해석을 꼼꼼히 끊어가면서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독을 합니다. 3번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복습까지 하시고 예습도 하셔야 되니까 5독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독이나 5독을 하게 되면 이 문장이 몸에 스며듭니다. 단어도 문장의 구조도 의미도 다 스며들어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수가 핵폭발하듯이 빵 터집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어가 10개 정도 나오죠, 보통. 이 중에 여러분이 5개 정도 아신다고 하시면 실제 학습은 10개를 하는 것이고 단어는 5개 정도가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게 되겠죠. 보통 1000개 정도 합니다. 이런 문장을 1000개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개를 학습하게 되면 10000개를 학습하게 됩니다. 단어 10000개를 학습하는 겁니다. 빠르게 하면 한 달 만에 끝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느리게 가면 두 달 걸립니다. 10000개 정도를 하고 자기가 모르는 단어나 조금 어려운 단어가 5000개 정도 되겠죠, 5000개. 그러면 문장을 1000개를 고난도 문장을 자기 학습을 하는 겁니다, 1000문장을. 그리고 10000개의 단어를 학습하고 5000개의 새로운 어휘가 느는 겁니다. 새로운 어휘가 5000개 늡니다. 여러분 노랭이라는 책 많이 보고 있지만 단어가 쓸데없는 단어도 20, 30%가 있고요. 실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단어도 있고요. 탭스에서 실제로 고난도 단어는 3000개 정도만 제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 3000개 정도의 고난도 단어들이 여기에 SAT, GRE 단어 안에 100%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 이걸 배우고 시험장에 가시면 보케블러리 문제의 뒷부분에 나오는 문제 있죠. 어려운 문제 31번, 40번. 그 문제 단어 거의 다 아는 단어로 나옵니다. 다 적중됩니다. 다 적중됩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면서 단어를 외우기 때문에 스트레스 훨씬 덜하고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단어가 새롭게 5000개가 는다. 근데 점수가 안 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반드시 오릅니다.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로가 쌀이 농업이죠. 그래서 농경학자들은 점차로 걱정합니다. 사막화에 대해서, 사막에다가 붙은 거죠. 사막화에 대해서 동격입니다. 이건 현상인데요. 어떤 현상이냐면 바꾸고 있는 turn A into B 이렇게 되죠. A를 B로 바꾸다. 바꾸고 있는 많은 세계의 비옥한 필드와 목초지를 불모의 황무지로 바꾸고 있는 현상인 사막화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더 나가는 게 의미적으로 끊기면요. 나가시면 안 돼요.
다시 앞에서부터 가야 돼요. 농경학자들은 점차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막화에 대해서 현상입니다. 바꾸고 있는 많은 세계의 비옥한 필드와 목초지를 불모의 황무지로 바꾸고 있는, 이러면서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몸으로 스며들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지원할 수 없든. 요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비잉이 생략됐고, 이 불모의 황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불모의 황무지는 부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없는 불모의 황무지로 만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1독 했고요. 여러분, 2독 했습니다. 여기 그래머 포인트는 지금 안 넣고 설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머 포인트를 안 넣습니다. 여기에다 그래머 포인트를 집어넣습니다. many of가 맞냐, many가 맞냐를 물어본다든지, 여기에다가 to be unable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를 써서 이게 맞냐라고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 피나미넌인데 현상이라는 단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살짝 피나미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is냐 아냐로 물어봐서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동사 삼위일체 문법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그래머 포인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추가 없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농경학자들은 점차로 걱정을 합니다. 사막화에 대해서, 사막화는 현상입니다. 바꾸고 있는 많은 세계의 비옥한 필드와 목초지를 불모의 항무지로 뭐 할 수 없는, 부양할 수 없는 누구를, 사람들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양할 수 없는 불모의 항무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독하시니까 느낌이 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자,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프로그램으로 먼저 단어를 애웁니다. 저희는. 자, 프로그램으로 단어를 애우고 단어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마법사를 통해서 단어를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ronomist. 농경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종사하는, 땅의 관리에 종사하는 농경학자죠. Increasingly. Increasingly. 점차로.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그냥 능동태로 worry about 써도 같습니다. 사막화란 뜻이죠. Phenomenon. 현상이죠, 현상. on을 a로 바꾸면 현상들이라는 복수가 됩니다. Turtle. turtle은 비옥한이죠. 비옥한, 풍부한. future은 무익한, 또 쓸모없는 이런 뜻이죠. 무익한, 쓸모없는. pasture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목초지. barren은 불모해라는 뜻이죠. 불모해, 불임해, 무능한. wasteland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 support. 지지하다, 부양하다, 후원하다 이런 뜻이죠. 지지하다, 부양하다, 후원하다. agronomist. 농경학자. 두 번째 돌아갑니다. increasingly. 점차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사막화. phenomenon. 현상. fertile. 비옥한. 점점 빨라집니다. future. 무익한. 목초지, barren. 불모의 황무지,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지지하다, 부양하다, 후원하다. agronomist. 농경학자. increasingly. 점차로 더 빨리 갑니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사막화. phenomenon. 현상. fertile. 비옥한. future. 불모의 목초지, barren. 불모의 황무지. support. 지지하다, 부양하다, 후원하다. agronomist. 농경학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회전 시켰습니다. 이제 네, 단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어 잘 외웠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학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현상. 이게 이제 A로 바꾸면 현상의 복수가 되는 겁니다. 라틴어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ON을 A로 바꾸면 현상들이 되는 겁니다. 목초지가 되고요. 황무지가 됩니다. 다시 봅니다. 농경학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현상, 목초지, 황무지. 점차로 사막화. 비옥한이고요. 얘는 무익한, 쓸데없는 이런 뜻이고, 불모에, 지원하다, 지지하다, 부양하다 이런 얘기죠. 지원하다, 지지하다, 부양하다 이런 뜻. 다시 갑니다. 점차로 사막화, 비옥한, 불모에, 불모에, 지원하다, 지지하다, 부양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어가 독해에서 한번 바꿔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법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휘마법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리로까지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LC 능력이 같이 좋아져요. 단어를 문자로만 익히면 안 되고 소리로 같이 익히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단어를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어가 외워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안 외워지는 단어를 칠해서 다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반드시 단어는 쉽게 정복이 됩니다. 다음과 돌아가겠습니다.